솔직히 이번 앨범은 좀 진짜 대박이에요. 그것도 한번 하드터리를 하긴 해야죠. 샤이닝, 나의 하루하루, 아에우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했지? 한번 붙여보세요. 그런 것은 아예 없죠? 저는 꾸미는 걸 정말 못하고 그림도 정말 못 그리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거에 의의를 둬. 좀 큰 소재를 다뤘으니까 더 일상적으로 한번 돌아야겠다는 정도의 가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진득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시간을 줘라. 너무 힘들다. 건강관리를 하면서 많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공연도 많이 해달라.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인 근데 팬들이 너무 원하고 열일해서 좋다고 하고 많이 힘이 나고 있으므로 네,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노래도 듣고 U2의 버티고 앨범을 아직도 좋아해서 요새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들을 자꾸 찾아듣게 되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다시 에이브릴 라빈의 예전 앨범들을 듣기 시작했고 뭔가 자꾸 그 예전의 향수를 찾게 돼서 도토리 페스티벌 같은 거에 열광하는 마음을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 있거나 시간이 많을 때도 항상 음악을 듣나요? 평소에도 막 일기 쓰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기자님? 저도 비슷합니다. 뭐 커버곡 같은 것들도 그렇고 요즘 사인회를 하는데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시거든요. 전 그 지극히 사적인 얘기들이 다 밥장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 얘기가 듣고 싶어서 기다리게 되는? 제가 8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항상 나오면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사건의 지평선의 가사처럼 야 좋았다 안녕 난 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에이브릴 라빈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게끔 마음을 먹게 된 건 H.O.T 선배님들. 언젠가 꼭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항상 신곡이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따끈따끈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오 이거 이상해. 아쉬움이 남는 곡은 비밀번호 486이 지금 시대에 다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섣불리 손대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항상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공연에서 새로 2022년 버전을 선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소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이번 앨범은 좀 진짜 대박이에요. 영업이 아니라 왜냐면 저의 영혼을 갈갈갈갈갈갈 갈아가지고 나온 거라 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뭘 하나 꼽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그 시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단어를 모은 걸 가지고 조합을 해본다. 이걸 하다가 막히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관계에서 오는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영화라든지 스파이더맨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좀 빠지게 되면서부터 마블 시리즈가 너무 새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공동 협업이라는 것도 너무 멋지고 이건 또 스포 아니죠? 이거는 안 봤으면 스포 당해도 돼. 아 그니까 이거 근데 뭘 했어요? 뭘 하지? 계획이 계속 있기만 한데요 뭔가 잘 안 됩니다. 뭐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도 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네,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 곡이 아닌 다른 노래 선배님들의 곡이나 이런 것들은 아 정말 되게 소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선뜻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그것도 한번 하드터리를 하긴 해야죠. 지금이면 잘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곡들이 몇 곡이 있긴 한데 샤이닝, 나의 하루하루, 아에오와 뭐 또 몇 개가 있어요. 항상 그거보다 더 나은 작품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하거든요. 네, 언젠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들으셨을 때 그 환경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일이 크긴 하거든요. 지레 겁먹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더 제가 전문가가 되면 그때 발매를 해볼까. 누구냐?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지 말랬지. 아니, 터치라는 곡이 있는데 또 희한한 안무가 있거든요. 그걸 놀리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분들을 탓폭도라고 불러요. 알아서 할 거라고. 오래전부터 세우고는 있었는데 그게 맘처럼 좀 잘 안 됐고 지금 막 계획에는 없긴 합니다. 참 저로서는 면목이 없는데 언젠가는 꼭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걸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한다든지 이런 방향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물어봤는데 너무 랩을 못하고요. 프로듀서분들하고 뭔가를 작업하는 건 좋은데 진짜 깽 이런 힙합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이사하고 막 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 얼마 주고 썼어? 이러면은 한 20% 정도 줄여서.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앵콜 콘서트를 3월에 했기 때문에 또 연말에도 어떤 공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신 그걸 대체하는 어떤 것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죠. 약간 효도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좋아하시니까. 네. 어렸을 때는 막 하트하라고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막 이러면 진짜 더 못생기게 나오는데 나는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랬나 싶고 많이 내려놨어요. 사랑받으면 예뻐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팬들이 너무 애틋하고 저도 너무 사랑하고 그분들도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오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티에이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홀릭스 여러분. 저하고 또래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최근에 뉴비라고 하죠. 3분의 1 정도가 새로 오셨다고 하거든요. 막 09년생이 있었나?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 07 데뷔, 일본 04 데뷔인데 혜성을 불렀을 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인데? 네. 언니라고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아 이래서 이모들이 언니 소리를 하면 되게 기뻐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약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이것도 각이랑 이쪽에 자꾸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빼는 연습과 한 번씩 연습해보는 겁니다. 네. 팬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되게 잘 이해해주시나 봐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막 많이 가르쳐주시니까 저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죠? 되게 그냥 기본 베이스에 충실한 거 있죠. 호밀빵으로 만든 식빵 그리고 소보로 포카치아 양꼬치. 네. 근데 기름이 엄청 많이 튀더라고요. 자주는 못 먹겠다 생각했어요. 최근에 그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서 팬분들이 폴라포 다람쥐라는 별명을 역시 되게 참신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가가 새우장 생각해볼게요. 옵션으로. 저 광합성 하는 거 좋아해서 뭔가 햇볕을 맞으러 나가거나 산책하거나 일단 핸드폰을 좀 안 보려고 많이 해요. 아 예전에는 좀 화려했어요. 근데 뭐 그게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 분기에 한번 보면 그래도 친한? 느낌이 좀 드는?
서로 바쁘니까 미안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냥 갑자기 뭐 해? 해서 맞아서 만날 때 아니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존버. 해결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딴 거 재밌는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많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지금 가고 싶어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서 못 가서. 공연을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 뭔가 무대에서 소통을 하고 하면서 내가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한 번 더 느끼게 돼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커다란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좀 여러모로 계속 힘들긴 했었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있었고,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쩍 많아요. 지금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팔자이기 때문이다. 제가 진짜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지금 회사 대표님도 다시 만나게 됐고, 너는 아직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언니의 동생이지만 팬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막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할 때 그 동생이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해줬죠. 이걸 됐군. 됐다. 이거는 나비. 이거는 혜성. 순우리말로 살별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폴라보다 람쥐인데 곰이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은 언제나 바뀌니까. 제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면 계속 우겨주시면 됩니다. 왜 소극장 안 하냐 이런 거. 그쪽으로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 이번 앨범 활동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또 다른 오프, 다른 공연들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